연휴 막바지이자 개천절인 오늘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예년처럼 붐비는 귀경 인파를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기차역 대합실과 여객선 터미널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산한 광주 송정역 대합실. 이용객들은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앉아 열차가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예년처럼 매표소 앞에 늘어선 줄과 대합실에 북적이는 인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고향에 와서도 주로 집 안에만 머물러야 했던 귀경객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집에서만 쭉 가족들하고만 시간 보냈습니다. 약간 북적함이 좀덜 느껴져서 아쉽기는 해요. 섬 귀경객들을 싣고 선착장에 들어오는 여객선도 한산한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형제, 친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돌아가는 귀경객들은 아쉬움 속에서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계셔서 조금 걱정되고 있었는데 건강한 모습 뵈고 가니 좋네요. 고속도로에도 본격 귀경 행렬이 이어졌지만 극심한 정체 현상은 없었습니다. 귀경과 나들이 차량이 몰린 한때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반가량이 걸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서울 방향 상습 정체 구간을 제외하곤 평소 주말보다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